네, 오늘 전문가들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명은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경동나비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태경케미칼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기사 하락장 예상하며 자동차 업종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노루페인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가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자, 전체적인 이슈에서는 미국 해외에서 주요 중앙은행이 또 매파 움직임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일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좀 조정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조정이 또 언제까지 좀 갈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표상으로 코스피 지수의 경우 2550선까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거기로부터 지지선으로 볼렌저 밴드와 또 일목에서 지지선을 좀 놓여있기 때문에 최근 2650부터 나왔던 조정이 상승 조정에서 이제 한 100포인트의 100포인트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50 아래에서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주식 우량주의 경우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초강세장을 이어왔죠. 뭐 미국 뉴욕 증시가. 근데 마지막 거래일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미국도 이제 차익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로는 러시아 얘기가 있었죠. 바그너 그룹.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 상승 중에 조정이 마무리가 이제 오늘이나 이번 주 초에 좀 조정이 끝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정은 2550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우 차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600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걱정은 계속 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증시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죠. 뭐 아직까지 또 제조업과 또 서비스업, 뭐 PMI 지표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우려감,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은 이번 주도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특별한 좀 뭐 실적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미국 증시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연결되는 그런 상관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 뭐 부분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연결되는 그 강도 부분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이 많이 없기 펀드멘탈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고 또 미국의 차익실현에 의한 주가 하락은 또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낙폭은 아니지만은 약간 약보 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각국의 통화 긴축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최근에 반도체 종목 또 2차 전지 등 우리 증시에서 순환매적으로 상승을 좋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증시가 2000에서부터 2600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종목 선적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은 수익을 많이 봤을 것이고 또한 이제 한 70%의 종목이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시화된 주식들, 실적이 가시화되고 또 기관 외인의 선택을 받는 주식들, 추세가 강한 주식들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가 약하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저가를 갖고 있고 제가 좀 좋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올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뭐 일렉트릭 뭐 이런 주식들의 경우 JYP나 뭐 이런 주식들의 경우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이 이제 이번 주 초 정도로 좀 끝나가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쪽 반도체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죠. 뭐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의 경우 한 조금 한 2, 3% 이상 조정이 나온다면은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량한 주식 그리고 좀 추세가 강한 주식들 위주로 공략하시라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강한 종목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서 경동 나비엔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태경 케미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태경 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기업으로 많이 알겠지만 최근에 뭐 무더위, 어떤 여름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것도 모멘텀이지만 펀드멘탈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조선업종의 이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그 사들의 어떤 선박 건조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가면서 조선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접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태경 케미칼의 액체탄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한마디로 액체탄산 수요 성장의 어떤 초입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태경 케미칼이 기존의 고객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과 또 하나오션이죠. 하지만 작년 4분기 때 삼성중공업과도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조선 3사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물량 증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태경 케미칼의 뭐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이제 15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조선인도 그렇지만은 뭐 신선식품에 대한 이 전방 시장에서의 액체탄산 수요는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스프레드가 지속 확대되는 영향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이죠. 올해 150억 가까이 이 영업이익은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태경 케미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